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asteroid passes by Earth.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갔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슈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tronomers have revealed that a large asteroid has passed close by Earth. Close by Earth. That's the point. 자, 우리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아주 큰 소행성이, 큰 행성이 지구를 아주 가깝게 지나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The celestial body designated as 2012 TC4. 무슨 사이파 영화의 뭐 이름 같은, 로봇 이름 같은데. 2012 TC4라고 명명된 천체가 되겠습니다. Approached the same level as satellites as it passed into the orbit of the moon. 자, 얼만큼 가까웠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이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왔다가 접근했다는 건데요. 이 행성이, 소행성이 달 궤도, 우리가 지구랑 지구의 옆에 있는 그 달의 올빛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띄워놓은 위성하고 이렇게 할 만큼의 가까이까지 왔다는 거죠. The asteroid measured a maximum of 30 meters wide. 자, 일단 측정을 해보니까 30m의 폭을 최대 갖고 있고요. Which could have the potential to cause significant damage if involved in an impact in a populated area.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이 asteroid가, 소행성이 뭐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특히 populated area, 아주 밀집된 지역에 그 영향, 그거 이렇게 됐을 때는, 영향을 미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손상,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잠재력인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물체였습니다. Experts predict that the object will return to pass by Earth again in 2050 and 2079.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게 이제 이렇게 돌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그 구가 있는데 지구를 다시 가깝게 지나갈 때에는 앞으로 2050년이나 2079년도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나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While scientists assured the public that there is no danger from TC4 this time, there is thought to be a slight risk in the next passing. 과학자들은 대중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지나갔을 때 TC4로부터의 어떤 위험은 특별히 없었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아마도 다음번에 지나갈 때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This may cause TC4 to be added to the list of objects that may pose a threat in the coming decades. 자, 이렇게 해서 이 TC4라는 소행성 물체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오는 수십 년, 그러니까 지금 2050년 막 이때 이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물체로 목록에 올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얘기하는 목록이 있다는 건데요. In 2017, three objects were temporarily listed on the Torino Impact Scale, which evaluates the risk of asteroids colliding with Earth. 네,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곳이 있다는 거죠. 세 개의 천체 물체가 temporarily니까 등록됐다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토리노 임팩트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리노 임팩트 스케일이라는 이 목록은 뭐냐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행성은 지구랑 다음에 올 때 10년, 30년 후에 올 때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뭐 위험, 매우 위험, 아니면 위험 없음,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The objects in question,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때 등록을 올렸던, 그죠? 관심 대상이었던 것들이 바로 이 세 개의 물체가 되겠습니다. 천체가 되겠는데요. 2017 AM4, 2017 BL30, and 2017 CH1. 이 세 개의 천체물은 were all thought to have a small chance of collision. 아주 작은 확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돌에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래서 그 충돌 가능성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그 뭐 지진 이런
강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토리노스케 이상의 일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그랬다가 다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구나. However, they were shortly removed after further observation. 좀 더 관측을 한 후에 바로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Astronomers have revealed, 밝혔다라는 것까지 됐겠고요. 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문장이 나오니까 대시 나왔죠. A large asteroid가 되겠습니다. A large asteroid. 자, 그렇죠. 이제 막 지나간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네요. Has passed. 자, 얼만큼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close by Earth라고 해서 지구 옆에 가깝게 지나쳐 갔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later. Bye.